자, 2분 남았습니다, 님들. 핫딜 00시부터. 아, 수우아, 핫딜 열리자마자 보고 싶었는데. 스포 금지요? 아니, 씨. 잘못 봤나? 야, 이거 운영자 정신 나간 거 맞지? 야, 잠깐. 아니, 크리스탈 0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핫딜이라며. 뭐 존나 뜨겁게 막고 싶어서 핫딜이야? 이거는 대깨로도 커버 못 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야, 이거 3,300원이겠지? 이거 만약에 하나에 1,000골짜리인데 50개니까 5만골 아닙니까? 그러니까 34,000이면 게이득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대가리 깨는 거임, 이거는. 아니, 그리고 야, 수바 모바일 게임이냐? 야, 혼돈을 파는 거는 좀 오바지, 운영자야. 정부 패키지에 크리스탈이 들어가면 마일리지를 안 준다. 그것도 작같긴 해, 진짜. 자, 이게 지금 한동이 33,000원에 혼돈 50개, 크리스탈 300개, 33,000원입니다. 크리스탈 300개 얼마죠? 8,000원? 자, 그러면은 혼돌 50개를 운영자가 핫딜이라고 25,000원에 파네요. 결론을 내면은 이 패키지는 누가 사면 이득이냐? 암흑 루트로 돈을 사서 엘릭서 작을 하는 사장님이 이득이네요. 이거 말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슈바 누굴 위한 패키지냐고. 야, 이거 운영자가 살아남으려면 빨리 철회하고 0 하나 빼. 혼돌 50개는 너무 과하니까 20개로 줄여. 3,000원에 팔아. 아니, 나는 솔직히 뭐 바르냐면요, 그냥 뭐 베아트리스 축복, 니나부의 축복, 그냥 뻔하게 그냥 그거 좀 할인해서 팔 줄 알았어. 그리고 뭐 뉴비 뭐 입문 핫딜 뭐 해가지고 뭐 좀 그런 거 싸게 팔 줄 알았는데, 수바 이거 갑자기 혼돌에도 좀 뜨겁게 생기긴 했다. 야, 좀 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거? 이게 내 방송에는 로아끼가 많아서 내가 로아욕을 이 정도로 오랫동안 하지는 않거든요. 잘 원래 아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닐까. 야, 근데 이건 사지 말자. 일단 충전만 해놓을게. 솔직히 이런 거 사주면 안 돼, 진짜. 안 사, 안 사. 야, 이거 진짜 대가리 어지간히 깨진 거 아니면 안 사. 이거 솔직히 유튜브 각 때문에 살까 말까 아까 던전돌면서 고민 존나 했거든. 근데 이건 그냥 안 살게요, 이건 진짜. 지금 사주잖아? 야, 이거 수익 괜찮네? 야, 다음에 비슷한 거 내봐. 그러면 혼돌 다음에 뭐 나올 거 같냐? 발탄 뼈다고 막 일리약한 눈깔 팔고 막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야, 정확히 핫딜이라는 게 뭐야? 잠깐만, 수바, 이거 내가 잘못 뜻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 핫딜은 온라인 모바일 쇼핑업계가 특정 시간대만 싸게 파는 마케팅. 유저와 운영자 간의 뜨거운 질교환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님들 뭐 즐거운 로아 방송인데 솔직히 이거는 불타야 되는 주제가 맞고요. 좀 그려내냐 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야, 쪽팔리다 쪽팔리다. 야, 또 수바 북미 유튜버 보면 수바 존내 웃겠다 이거 보고. 아, 시대 존내 쪽팔린다 진짜. 아유 씨. 야, 이건 좀 갖다 버려라 수바. 이건 무슨 토템이냐. 나는 근데 레이드 주광권은 그려려니 해요. 지금보다 그때가 덜 화났어. 왜냐면은 지금은 지금 채팅창 봐봐. 저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많잖아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레이드 주광권 때는 수바 사람도 없었어. 그냥 존대 불쌍해가지고 아 그냥 올게 왔구나 이랬거든. 근데 이건 아니지. 뭐 지금 로아가 유저가 없는 게임이냐. 로아 충격 테스트는 무슨. 야, 나도 어지간한 충격인데 수바 이거는 먹다 뱉어 지금. 인터넷 방송에서 취재 나왔습니다. 이번 핫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얘네 욕먹는 것도 대단하지 않냐? 안 그래도 요즘 뭐 상위 유저들 뭐 할 거 없다고 로아온 언제 하냐 기다리는 와중에 갑자기 핫딜이라는 공지가 떠가지고 핫딜? 핫딜? 핫딜이 뭔데 뭔데? 했더니 수바 혼돌 50개. 이거 3일 거르는 거 있잖아. 이거 뻔해. 지금 주말이잖아 이제. 직장인 고정파들 수바 뭐 하겠어요. 지금 상하탑 간다고. 상하탑 갔다 와가지고 여기 가면 당연히 혼돌이 없겠지. 그러면 뭐 하겠냐. 아, 이거 하나 사볼까. 이거야 그냥 딱 그냥. 엘릭서 구간은 또 그냥 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라도 하는데, 엘릭서 구간도 아닌 사람들은 이거 보고 지금 벙 쪄가지고 이거 뭐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야, 내가 운영자라면은 엘릭서 할인을 때리던가. 그 옛날에도 실링을 더 주는 게 있었거든요. 뭐 큐브에서 실링 두 배 이벤트? 뭐 좀 그런 걸 하던가. 금강선 진짜 떠났나 봐. 우리가 아는 금강선이었으면은 이거 결제 올라왔을 때 종이 찢어버리지 않았을까?
된다고. 아니 수박 그 편집장님 사장님 이거 유튜브 각입니다. 썸네일 사진 크게 놀라는 표정 전체 화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수박 게임이 지금 갔다가 유튜브 각이 그렇게